22만 18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하이즈항공입니다. 하이즈항공의 테마는 드론 항공기 부품 UAM,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이가 있습니다. 하이즈항공, 은는 동사는 항공기 및 항공기 관련 부품의 조립 및 판매를 사업 목적으로 2001년 11월 16일에 서울에서 설립되었으며 2007년 6월 4일에 경남 사천으로 이전하였음. 동사는 각 프로그램별 1차 공급자, 티어 1, 2차 공급자, 티어 2, 3차 공급자, 티어 3의 형태로 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현재 B787주익 및 B737 꼬리날개의 주요 기계가공 부품을 솔소스로 수주 후 개발 및 양산 진행함. 기업 개요 대시 2001년 11월 항공기 부품의 조립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3년 12월 종속기업인 흥진항공을 흡수합병하였으며 2015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대시 경남 사천의 진사항공단지에 본사를 두고 항공기 기체 및 부품의 제조업, 항공기 부품의 판금, 표면처리, 열처리 등 가공업을 주력으로 영위함. 대시 세계 항공산업은 보잉과 에어버스 등을 중심으로 과점체제를 이루고 있고 동사의 최종 수요처는 미국의 보잉 사임 재무. 대시 커비드-19 기저효과로 신규 수주 확대 및 패션, 자파 부문 매출 호조에 따라 조립사업부 내수 납품 감소와 부품사업 부문 수출 및 내수 매출 축소에도 전년 대비 외형 확대. 대시 매출 원가가 매출을 상회하는 가운데 경상연구개발비 증가로 판관비 부담 가중된 바 영업손실 폭은 전년 대비 확대되었으며 자산손상차손 증가로 순손실 규모 또한 확대. 대시 위드 코로나의 영향으로 국내 항공사에서의 연비가 뛰어난 중 / 소형기 수주 확대 및 패션 및 자파 부문 성장에 따라 외형 확대를 통해 수익 개선 기대.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하이즈항공의 시가총액은 66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하이즈항공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139위입니다. 하이즈항공의 상장 주식수는 1870만 500의 순한 주입니다. 하이즈항공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하이즈항공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5.5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6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97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53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2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77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95배, 376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8번지억 원, -35억 원, -12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7번지억 원, -37억 원, -171억 원입니다. 하이즈항공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42번지 72%이고 유보율은 588.72%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4.28이며 전일 대비해서 7.82 더하기 0.3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7.81이며 전일 대비해서 9.62 더하기 1.2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즈항공의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58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490원보다 9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65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이즈항공의 종가는 3,580원이며 주가가 하이즈항공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이즈항공의 종가는 3,580원이며 주가가 하이즈항공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0%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하이즈항공은 는 거래량 17,620문에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6,2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4,505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909주, JP모간에서 1,747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667주, 대신에서 1,54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JP모간에서 3,663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681주, 삼성에서 2,607주, 키움증권에서 1,478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84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606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드론 관련주 하이즈 항공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